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소추 요건을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원서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서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핵 조사 절차가 함부로 개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늘 민생을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결국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이면 대체 토론을 왜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일수록 대체 토론을 더 자세히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아주 한두 명밖에 발언 못하도록 제안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건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은 이게 방송법의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 주장에 따르면은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언급해가면서 이것도 위법이니 저것도 위법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안에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오면 사안만 중대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합니까? 그거는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도 굉장히 높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국정 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타이머 꺼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도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좀 참으세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끼어들기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142조 2항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진우 의원 발언해 주세요. 법인카드 유형 의혹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증인과 관련한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발언을 좀 하시겠죠. 박은정 의원님 그러니까 그 발언도 끝나고 하세요. 대체 토론 내용이 하세요. 맞습니다. 끝나고 그게 하세요. 왜 아닙니까? 끝나고 하세요. 네. 자, 위원장으로서 발언 중간에 제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재량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위원장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자, 발언하세요. 네, 법인카드 유형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다 따져보겠죠. 법인카드 유형에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유가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되는지 이런 등등을 다 따져볼 것입니다. 근데 이번 탄핵과 관련된 청원 관련해서는 그거를 하나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 안건이 아까 법사위에 계류됐기 때문에 무조건 청원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청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사위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심사도 하지 않고 종결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보면은요, 지금 순직 해병대원 사건 현재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박정호 수사단장이 일주일 만에 천척도 안 되는 조사 결과 가지고 8명 입건했는데 얼마 전에 1년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박정호 수사단장 결론하고 달랐죠. 국방부 장관이 박정호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서 조사부터 하고 본다는 것은 이거는 탄핵 소추 절차를 엄격히 하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보면은 여기 버젓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청원하다 보니까 그거를 법리적인 거 잘 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